아, 대갑죽 못 참지. 대갑죽을 다 죽은 지 1초도 안 됐지만, 그래도 대갑죽이다. 게임 왜 함? 재밌으려고 하는 거지. 와, 정밀. 정밀. 정밀 정말 사기다. 정밀이면 성공 배팅이지. 인정. 인정밀. 단도주. 돈. 펜초. 무한의 겁날. 보스가 슬라임이라 이것들 집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구르기 정도 들고 가면 잘 쓰지 않을까? 케이스를 더 쓰는 이런 거 안 집면 돼. 해시기 아쉽네. 슬라임 잡기도 빡셀 것 같다. 슬라임 잡으려면은 파이언 포션 아껴놔야겠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 아, 이런. 공포야 무검이야. 저 집으면 느려 터져서 뒤질 것 같은데. 지금도 안 뒤질 거라는 보장은 없다. 공포, 공포. 와, 아껴야 되나? 개빡딜 들어오면 죽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님들 봐봐요. 어차피 단도 하나 쓰면 하나 쪼갤 수 있어. 근데 화염 포션을 다음 턴에도 쓸수 있다고. 단도 하나로 하나 쪼갤 수 있고 한 마리 터뜨릴 수 있으니까 아끼는 게 맞지. 결국 썼지만. 다음 턴에 써도 되니까 아끼는 게 맞다. 잔상이다. 이거는 죽죽죽 각인데. 딜이 너무 없어가지고. 대갑 주간다고 카드를 안 집어서. 아 뭐야 이거. 이거 판도라밖에 없다. 세장 집어봤자 죽고. 세장 집기엔 되기 너무 약해. 짠. 일단 궤도 반사 건무까지.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방어도 올리는 카드 생존자 하나밖에 없음. 근데 차라리 이게 나음. 어차피 수비 4개 다 써도, 4개도 아니지, 수비 3개 써도 고구마 버섯이 21뎀인데. 어차피 수비 써봤자 못 막음. 이게 나음. 시원하고. 정밀 사기 카드 안 쓴. 버리기. 아 저놈의 도플갱어. 왜 저단 쓰레기가 승률이 높지? 숨겨진 커맨드 있는 거 아니야? 도플갱어에? 삑삑삑삑삑삑 하면은 갑자기 막 숨겨진 효과 나오는 거 아니야? 정령 이벤트 때문에 승률 높은 거 아니야? 오작단이 있는 거 아니야? 코스트 없을 때 나오면 그게 트롤이죠. 강화하면 승률이 내려가는 카드가 있다? 재구성. 처분 맹독 돌진. 돌진으로 방어도 올려? 시체 폭발 갓카드. 갓카드. 돌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돌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돌연변이의 힘이 더셀것 같은데. 근데 첫 턴에 무한의 겁날 쓸것 같으면은 또 얘기가 다르긴 한데. 오, 제비.
악몽은 어떻으냐 근데. 안 돼. 시체 폭발. 나한테 잡을 수 있을까? 오, 뭐지? 왜 안 때리지? 어차피 때리네. 멍청한 공대장. 오예, 병효장. 전광석화 고개. 고개를 들어. 전략가 뽑을 방법이 있을까? 아니, 길게 보면은 이 덱에서 희망을 찾으려면 고개를 넣긴 해야지. 실시간 희망 덩락 중. 아, 서슴. 와, 3코아드. 검무. 탄성 플라스크. 요정님 제발. 일단 시체 폭발 너무 잘 떴고. 연고는 복사가 아니라 생성 아니에요? 병폭근전 분리타임. 불타라도 써야 버티지. 시체 폭발이 괜히 1등이 아니야. 피우상. 이제 룬피 나오겠지? 일단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계산된 도박 강화해야겠네. 전략가 강화는 조금 미뤄야 되지 않나? 아, 뭐야, 지울 거 없다. 비타? 비타가 제일 쓸모없지 않나 지금? 아, 연고도 쓸모없긴 한데 우선순위 따지면. 궤도가 일단 급할 것 같다. 덱이 얇으면 궤도 쓸 일 없는데. 덱 한번 볼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장이네?
걔도 강화하지 말까? 결국에 이상적인 덱으로 가면은 안 쓰는 카드다. 안녕하세요. 고개로 전략가를 뽑는다? 7분에 4니까 50%보다 높은데. 어림없는 소리. 에잇! 망캠. 아, 선 넘네. 게임이 개수작불이네. 이겼네. 악몽 단도만 좀 봐라. 다 있는 카드잖아. 정밀 환살 공포 건무 가나요? 펜촉도 귀신 같네. 사실 귀신이 아닐까? 알고 보니 귀신이었던 거임. 공포서슴.
파워포션 무한의 검날 모든 카드를 강화한다. 아, 강화하면 어렵다. 비우상인데 어림도 없지. 20승천 알파 들고 깨지. 안돼. 택도 없지. 갱거 중튜브에 있는 거 보시든가. 단도 60대 조개화석. 맹독이 있으니까 그걸로 깨시 잡으면 되겠다. 다리 걸기 없어도 되겠지. 아,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유령 영상 아니면 방어 안 되지 않나? 완타단. 알파 완타단. 정밀단이 붕괴되면서 갈 곳 잃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떠돌고 있어. 선을 떠도는 성민자.
연소도 좀 취급해 주시죠. 크크로 빙뽕. 크크로 빙뽕. 연소 조사노. 10강 불격. 으악, 서순. 으악, 잠깐만. 심각한 서순. 흐리탐. 흐리탐 있어도 이거 방어가 안 오를 건데. 발돌림 믿고 픽해본다. 갑자기 서순 계시면은 124딜 전경기. 귀지삐 지금 주절벅 아닌가. 한살 공포 펜처 너무 든든하고. 무한의 검날 하나 더 써야 되나? 아, 수리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돌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뽀끄미를 못 먹네.
야, 단도보다 배신이 센데, 자꾸. 왜 단도에 손이가? 저 모비 메이플 무기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방어하다가 터진. 메이플? 메이플에 저런 게 있어요? 20승선 알파 들고 심장클 5만원? 에반데 잘 돌립니다. 또 새벽 6시까지 그냥 얼굴에다가 알파 넣어봤다. 엘리트 생각해보니까 이제 악몽 발돌림이 되나.
와씨. 얘 잡더라도 다음 몹에서 지진돼. 한 턴 드로우 좋으니까 그냥 가네. 오메가로 심장 낙타. 아씨. 연고 다 꺼졌으면. 먹먹해진다. 와, 멤버십 카드.
너무 부럽다. 아,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깰 수는 있는데, 드로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진짜 모른다. 투표 마감합니다. 못 걸었다고요? 다음엔 더 빨리 걸도록. 민포가 먼저인가? 민포 근데 심장 가서 써야 될것 같은데. 창방전에 아무래도 민포 별로 쓸모 없잖아. 그러지 않네. 거지 같은 게임. 야, 화상 4장 들어있는데 왜 한 턴에 다 잡히냐, 꼴찌거리까지. 실패. 쓰레기 게임.
될까 그럼? 힘 마이너스 2 됐는데 졸라 답 없네. 유령의 흥상이 필요한 것을 아이 다 노이덴 누구 구해붙이냐. 환살 걸어도 디라나 정밀밀님 요새 창방이 심장한테 쌓인 게 많은 것 같은데. 신성 저거는 포션 꺼내와서 쓸게요. 아이 귀찌피 들고 가야겠지. 연타일 수 있으니까. 단타네. 네 개 중에 뭐 들고 와야 돼? 아님 반사 들고 와까? 와, 아니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이거는 뭐 잘못 나온 건 아닌데 그냥 골 받네. 이유 없는 골 받음이 나를 덮친다. 가져올 거 없는데. 이거 악몽 형상하면 이긴 거 아닌가? 아닌가? 아님 말고. 악몽 영상에도 근데 저거 막긴 막아야 되는데 일단 악몽 영상 밖에 없겠지. 선택지가 없지 않나. 아 여가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쪽쪽이동 어서오세요. 레트로폴리스 짜짜로가
방어도 뭘로 올려야 되냐. 영구 하드 트롤. 건축가 굴린 것 같다고요? 물레방아 두 개 잘 안 돼요? 아, 굴리긴 한데 물레방아로 일단 클리어는 되지 않나? 손이 아프다고요? 인정. 아, 민초 먹다고. 단도. 이게 승리지. 사서 사일런트. 창방이 왜 자꾸 창당수. 상당히 요새 심장 잘 잡네, 창방이.